완전 거만하게. 안녕하세요, 엉클팸 여러분. 엉클캠입니다. 빵! 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 있어서 급하게 지금 우리 꾸팀장님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자,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제 채널을 그 전부터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엉클 케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텔레비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그 제가 그때 이제 촬영했을 때 TV에 나왔을 때 어디에 나왔냐면 SBS 모닝와이드 차 타고 1박이라는 그 코너 이 프로에 제가 그 만들었던 그 카운티 캠핑카와 함께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즐겁게 캠핑 즐기는 모습이 한번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사실 이 섭외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방송에 나오실 만한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래에서 저한테 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촬영을 워낙에 또 매너 있게 잘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온 거죠. 혹시 추천할 만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냐? 사실 제 주변에 추천할 만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엉클팸 여러분들 중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 채널 보시는 분들은 차박이랑 캠핑에 관련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가족이 많다. 식구들이 뭐 한 대여섯 명 된다. 애들이 한 다섯 명, 뭐 세네 명, 대식구 또는 뭐 자기만의 즐거운 뭐 캠핑 컨텐츠가 있다. 그 결정적으로 TV에 나오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뭐 문자 전화 주시면 제가 작가님 연락처를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작가님하고 협의하고 인터뷰하고 하셔서 촬영을 하실 수 있는데 촬영 일정이 이달 3월 27일에서 28일 하나 있고 28일에서 29일 두 개, 29일에서 30일 그 3일 중에서 하루가 이제 스케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모든 가족이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스케줄이 되시는 분은 연락 주셔서 나 한번 TV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뷰 한번 응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연결 같은 거 좀 잘하거든요. 중매 같은 느낌. 이거 좀 이건 좀 비밀이긴 한데 촬영비도 받습니다. 촬영 얼마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그 촬영 장소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 촬영을 하면 그 소정의 출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서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엉클팸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꼭 촬영에 참가하셔서 이제 좋은 경험 TV에 나오는 경험을 하시면 뭐 재밌습니다. 뭐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뭐 해볼만 합니다. 꾸팀장 나갈래? 제 영상 보시고 꼭 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유선 연락처를 영상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연락주세요. 자, 뭐 이 영상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방송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1번 3월 말에 촬영이 가능하다. 2번 촬영비를 받고 싶다. 3번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엉클팸 여러분 화이팅! 꼭 연락주세요. TV에 나올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 빵!